있긴 했는데 나는 약간 두 개 같이 보면서 하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보면은 아 이렇게도 지금 녹음 또 화면이 녹화되고. 네 이거 다 녹화된 지금. 오늘 어. 이더리서치 사이트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뭐 로그인 안 돼 있다고 어디야? 내고 이더리서치. 아 이더리서치. 잘 모르겠어. 나 로그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야지. 그다음 뭐, 컨비니언스 링크 있지. 샤딩 거기 기터에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 크롬에서 이상하다 뭐 어디서 이상하다. 아 진짜? 사람도 올리더라고. 어. 뭐 좀 바뀐 거. 크롬. 이런 하이퍼시스를 쓰면 편하긴 합니다. 그거 왔었는데. 네, 오늘 한번 써보고 써보면 써보면 좋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질문들을 났었거든. 그다음에 약간 리플라이도 달았어. 어, 혼자서 맞아 봤어. 혼자 사고 랜다운 이제 아는 사람 있어요. 저것도 좀 누가 봐야 되긴 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저게 잘 몰라고 했는데. 랜다운 진짜 재밌어. 근데 그 살짝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 근데 저게 마지막 업데이트가 거의 2016년. 아 진짜요? 혹시 이후 아니 2017년에 처음 나온. 아 그런가요? 네. 리퍼토리 내가 잘 봤나? 잠시만요. 예쁜 글씨지. 어? 샬딩 캐스퍼 버전 2.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잠깐만. 어.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할게. 맵 너무 어렵다. 네? 맵이 좋지 않아? 몰라 나는 익숙하지 않아. 맵에서 서핑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글씨 키워야 돼. 맞아. 아, 나는 약간 주로 어디를 봤냐면 약간 많이들 봤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리소스 좀 업데이트했어. 우리 약간 봤어. 그래서 더 같이 보면 좋은 거 캐스퍼 스탠드업 매주 이제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고 플라스마는 뭐 좀 더 우리가 프라이어리티가 낮으니까 좀 천천히 봐도 되는 거 같고 기타 뭐 여기 봐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하려고 했어. Quadratic Sharding Theory.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 모아야 될 것 같아. 조금은 알겠어. 조금은. 네, 조금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젠 약간 도전하는 맛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내가 한 질문들이 있는데 답해주면 영어로 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한국말로 할까 그냥? 한국말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긴 해. 나도. 영어로 해볼게. 편한 언어로 할까 그러면 그냥. 그래서 본 것들은 좀 이거 부분, 이거 부분, 그 다음에 렌더 조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좀 나는 아까 결형이 예전 것 좀 오버뷰 해줬었는데 나는 최근에 있는 것들 좀 최대한 좀 오버뷰 하려고 했었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아 이거 보면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딱 봤을 때 이해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이 파이썬 비컨 체인 있잖아. 얘네 거 보면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제일 긴 게 뭐였지? 뭐 해퍼펑탈 이제 앞으로 볼 것들 이거 여러 가지 보면은 여기가 어떤 게 있냐면 막 get 크로스링크 뭐 샤드 뭐 이런 거랑 그 노터리가 있단 말이야. 노터리가 이제 크로스링크 나중에 검증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랜덤 셔플링 있잖아. 셔플링 어떻게 하고 랜덤하면서 어떻게 써서 셔플링 하는지 그 코드 레벨로 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볼만한 것 같아. 아 그거 그 종복이가 그 중에서 함수 몇 개 좀 설명해서 미디엄 포스트 올린 게 있는데 맞아. 파이썬 코드요? 아니 샤드 좀 아니지. 맞 비컨체인 거 맞을 거예요 아마도. 미디엄에 샤딩 미디엄 포스트 올린 게 아마 저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코드 설명 좀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좀 개념이 좀 구체적으로 잘 잡을 수 있어서 나는 이거 하고는 그 다음번에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코드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코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큰 개념은 좀 이렇게 그렸는데 옛날에는 그 전체 화면으로 해줄 수 있어. 아, 전체 화면 할까? 계속 화면 왔다 갔다 하려고. 아 그래서? 아 일단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아, 잘 안 보여서.
나이 들었어. 결혼 나이를 여기서 밝힐 수 없죠. 보였어요? 나만 안 보였어. 저는 보여요. 아 진짜. 되게 어리거든요. 되게 어린 척한다. 나도. 내가 너보다 딱 9일 어리거든. 아, 사생활 다 10일 정도. 나 올라가는 거 알지? 우리 회장님과 다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다 잘 알겠지만 옛날에는 메인 체인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캐스퍼가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셋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는 분리가 된 거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밸리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이유는 내가 들었던 건 시스템 로직이랑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걸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크립토 키릿을 사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내가 시스템 레벨에 오퍼레이션이 안 먹히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로즈는 아예 블록체인을 빨아 뺀다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비컨 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POS 체인으로 이제는 가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샤딩 시스템에 이제는 얘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현재 있는 POS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32 이더를 내면은 이제는 지금은 32 이더를 메인 proof of work 체인에다 내면은 proof of stake 밸리데이터 될 수 있어. 근데 그거가 되면 그 누가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저장하고 얘네를 관리하는 거지. 그런 거를 얘네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거래 내용들이 들어가진 않고 샤드 체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내용을 적은 크로스링크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링크가 이제 얘네 주요 프라이머리 소스 로드니까 주로 얘네가 다루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메인 체인이 얘네 관계가 뭐냐면 나도 궁금했었는데 일종의 약간 proof of work 체인 약간 사이드 체인 형태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proof of work 체인 지금 현재 이더리움 체인에다 32이더 넣으면은 그게 약간 원웨이 락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 체인은 아직까지는 proof of work 체인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얘네 그 데이터 필드 보면 막 메인 체인 레퍼런스 이런 거 보는데 각각의 비컨 체인 블록에는 메인 체인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 몇 번 건지. 그래서 일종의 약간 샤드 체인의 포크 초이스 룰 같이 얘네도 포크 초이스 룰이 약간 디펜던트하게 돼 있거든.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헤비 리프팅하는 샤드 체인 있고 얘네도 이제 POS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약간 안 풀린 문제들이 많은데 약간 예를 들면 샤드 체인의 블럭은 누가 프로포즈할 건지, 약간 비컨 체인의 블럭은 누가 프로포즈할 건지, 누가 검증할 건지 그런 것들도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도 proof of stake 체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실질적인 트랜잭션이랑 어떤 어카운트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이더리움 거지. 그다음에 뭐 샤드 체인의 조각조각들이 주 크로스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커밋이 된다라고 될 것 같아. 비컨 체인. 아, 그러면은 그 메인 체인에서 32 이더리움을 거기다 내면은 락인 돼서 비컨 체인에 뭔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 근데 방금 말한 샤드 체인에 실질적으로 어카운트나 뭐 잔액 같은 건 샤드 체인에 저장된다고 했잖아. 그 메인 체인이 처음에는 일단 메인 체인이랑 샤드 체인의 데이터 중복해서 저장되는 거야. 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내 어카운트가 메인 체인에서 만들고 메인 체인에 있는데 그러니까. 샤드 체인에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죠?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샤드 체인이 자대로 됐을 때는 약간 그 데이터를 다 마이그레이트 막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백워드 패러블 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비콘 체인이랑 샤드 체인만 남아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약간 지금의 메인 체인이랑 혼용한다 이러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중복해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카운트 스페이스들을 샤드로 나누기도 해야 되잖아. 그럼. 맞아.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어요? 어떻게 나눌지. 아, 그냥 번거라든지 약간. 약간 그런 거 사실 그래서 좀 약간 이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트랜잭션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트랜잭션들은 어차피 그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주체면은 송금을 하는 사람한테만 할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더 거래소끼리만 주고받는 트랜잭션이 제일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모든 어카운트들을 클러스터링 비슷하게 해보면은 또는 뭐 아니면 특정 어카운트가 트랜잭션 몇 번이나 만드는지 이런 이렇게 소팅 해보면은 약간 모일 것 같았다. 약간 굳이 뭐 그냥 무조건 엔딩분 이런 게 아니고 헤비 트랜잭션 트랜잭션 자주 만드는 애들이 있을 거고 자주 받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은 게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게 경제학적으로 푸는 방법이거든. 그게 뭐냐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하는 애들끼리 약간 모여서 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그게 인 프로토콜인지 아프터 프로토콜인지 좀 둘 다 아마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프터 프로토콜에서 모아주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인 프로토콜 상에서 나중에 샤딩 로드맵 보면은 얘네가 막 그 오토매틱 로드 밸런싱 있잖아. 샤딩 막 생기고 안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 맞아. 약간 TON에서 나오는 TON 극소에서 나오는 텔레그램 걔네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긴 하네.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약간 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기존 스테이트와의 컴패터빌리티? 약간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아 그 미닛을 좀 적어야겠다 나오는 질문들 적고 있어요. 아, 네. 나도 적는데 각자 적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폼에 하나 만들어서 거의 업데이트를 하면 어차피 새로 아는 것보다 궁금해지는 게 더 많으니까 네. 질문을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약간 이거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스터디니까 약간 할 때 나오는 질문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잖아. 그리고 그때 또 나오는 것들은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셔링 만들 때 어카운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샤딩을 만약에 이더리움에서 구현을 하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샤딩이 필요할 때 약간 용병처럼 가서 해주는 거다. 샤딩을 개척해주면 그럼 일단 돈이 많이 되면 재밌잖아. 그랬을 때도 뭔가 나중에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근데 크로스링크라는 게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근데 크로스링크에는 어떤 이제는 내용이 저장이 되냐면 이 블록의 해시값 어떤 샤드 X라는 샤드의 가장 최근 블록 뭐 어떤 최근 블록의 해시값들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샤드 체인을 만든 샤드 블록을 만든 프로포저의 서명값이 당연히 들어가겠지. 서명값이 들어가고 그건 여기 있는 데이터 필드가 체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리데이터 셋에서 그 랜덤 샘플링은 똑같잖아. 그래서 각 샤드에 배정이 될 텐데 그 해당 라운드에 있는 샤드를 밸리데이트 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컨센서스에 이르렀냐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랭크를 쏴주는 거죠. 여기다 3분의 2 이상이 모였을 때 이 수치는 이 수치는 POS니까 Proof of Casper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약간 캐스퍼랑 짝꿍이 많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링크가 여기 왜 있는 100% primary way through which the different shards talk to each other. 다양한 샤드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통신하는 주요 여기를 거쳐서 만든 거 왜지? primary way라고 할까? 근데 이건 근데 그거 그게 왜 다른 샤드랑 통신하는 주체인지 나 이해를 못했어. 저희가 투표를 3분의 2 이상 모은 거랬잖아. 그 해당 샤드 콜레이션이 참이라는 거를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지? 거기에 같이 넣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리시트 같은 거를? 리시트 같은 거를 같이 그 뒤에 부가 정보를 넣어서 서로 통신하는 뭐 그런 식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샤드 스펙에서는 아 메인체인을 갔어야 되는데 비콘하고 크로스링크 기능이 같이 있었던 건데 이게 좀 분리된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럼 해당 샤드 블록에서 뭔가 언스펜트 리시트를 만든 콜레이션이 있는데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사인하면은 그게 이제 비콘으로 올라가는 거고 다른 차드에 있는 거는 그걸 보고 크로스링크를 보고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도 자세히 본 건 아니어서. 저 3분의 2는 그 샤드에 배정된 사람들 중에 한 명. 맞아 맞아. 아니면은 해당 샤드에 배정된 사람들 중에 3분의 2의 스테이크 지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크로스링크에 밸리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3분의 2 아니에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크로스링크의 데피니션인 것 같은데 그냥 특정 샤드에서 샤드에 배정된 밸리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걔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생기는 순간 크로스링크가 생기는 거 아닐까? 아닌가? 아, 나는 크로스링크가 하나의 중앙에 존재한 계속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아, 아닌가? 크로스링크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계속 글로 던지는 거다? 셋업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거 저도 커뮤니티. 아, 그래서 커뮤. 그 저 커뮤니티가 크로스링크하고 샤드링크 사이에 밸리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 커뮤니티는 그거야. 그 배정된 밸리데이터들.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전체 셋이 있고 그 중에서 특정 샤드. 밸리데이터 셋이라는 게 샤드 하나에 배정된 밸리데이터. 전체 밸리데이터 셋이 있고. 이게 엄청 헷갈려. 여기서 커뮤니티는 샘플드인데요. 저게 샤드에만 갇혀 있으면 커뮤니티의 정의가 랜덤리 샘플드 서브셋 오브 더 액티브. 일단 그러면은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참가자부터 먼저 볼게요. 아. 참가자부터 먼저 보면은 아 여기 있는 거 똑같은 내용들이긴 해. 근데 얘네가 이거 중요한 내용만 뽑은 거거든. 근데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뭐냐면 밸리데이터가 있어. 밸리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통틀어서 가장 큰 개념의 밸리데이터인 것 같아. 그러니까 32 이더를 proof of work maintain에다 넣으면은 우리가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어. 밸리데이터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Q 처음에는 줄을 서. 내가 Q 줄을 섰다가 그 딱 정해진 시간 있잖아. 그 시간 다음에 이제 얘는 인덕션이라고 인덕티드 된다고 하는데 인덕티드 되면은 받아들여져서 액티브하게 있다가 다이너스티 여긴 캐스퍼 개념이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하는 개념. 딱 특정 시간 이후에 엑시트하는 개념 있잖아. 그래서 그 엑시트하는 얘네 세 개를 관리를 해주더라고. 크리스탈라이즈 스테이트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밸리데이트는 뭐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계속 트래킹해야 되는 거는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이지. 근데 이거는 100블럭마다 지금은 대폭이 설정이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블럭 가장 최근에 체크 포인트를 참조를 하겠지. 그래서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게 밸리데이터 셋. 이거 좀 obvious하고 여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 여기 엄청 많이 밸리데이터 기능이 섞여 있는데 캐스퍼 메커니즘 룩스 프로듀스랑 그러니까 블럭 생성이랑 어테스트가 이제 그 검증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 그 옛날에 밸리데이터 개념인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이게 어테스터 개념으로 한 것 같아. 만들거나 어테스트하거나 그 다음에 블록을 하는 것도 있고 크로스 링크 자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other consensus object. 그 샤드 체인들 여기 샤드 블록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가 지금 다 혼자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좀 명확히 뭘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그냥 일단은 랜덤리 샘플된 액티브 밸리데이터에서 랜덤리 샘플된 거를 커뮤니티라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저는 이제 블록을 만드는 사람 실제로 그 다음에 어테스터는 블록 만든 블록을 보고 우리가 검증해주는 사람. 노터리는 이제는 크로스링크를 사인해주는 거예요. 크로스링크를 또 사인해? 크로스링크 3분의 크로스링크 약간 그 크로스 그러니까 샤드끼리의 거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테스터도 지금 서명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테스터의 약간 서브셋?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노트링크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개념이 좀 불분명한 게 노터리는 사인 오브 크로스링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테스터는 part of a committee that needs to sign off a block. 저 친구도 결국 사인을 해본. 그냥 이렇게 밸리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이 없어.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코드를 보면은 질문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셔플링이라는 거는 매번 랜덤한 애들을 해야 되니까 그 매 뭐지 그 것마다 이제는 랜덤하게 얘네들을 셔플하는 거야. 현재 밸리데이터들을 그랑 약간 어테스터랑 프로포저 어테스터랑 프로포저면 여기서 이 함수가 어테스터를 리턴하고 프로포저 또 따로 리턴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면 노터리도 따로 있어.
get 크로스링크 도토리스. 그래서 이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나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완벽하게 못했거든. 근데 이거 보면 좀 확실해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크로스링크가 뭔지 아직 불분명한 것 같아. 걔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 이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쭉 읽을 때 크로스링크의 그 정확한 의미가 제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좀 애매한 게 비탈릭이 자식. 크로스링크는 트랜잭션이네. 스페셜 타입 오브 트랜잭션? That says 여기 이렇게 아까 내가 적은 내용들. 그러니까 비콘 체인에 포함되는 어떤 거래라는 건데. 그러니까 비콘 체인의 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에 거래가 추가되는 것처럼 얘는 비콘 체인에는 메인 소스 오브 로드니까 얘네가 그 크로스 링크들이 쫙 있겠지. 각 차드마다. 그런 거 근데 여기 안에 또 보면은 크로스 링크는 a set of signature from a committee attesting to a block in a short chain.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 블록에 이 블록에 배정된 밸리데이터 셋이 딱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딱 그 만들잖아. 이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거를 쏴주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맞다를 사인해서 트랜잭션 보낼 거 아니야. 그 어테스터들이 크로스 링크는 그럼 누가 만들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내는 그 사인해서 보내는 트랜잭션이 크로스 링크는 아니잖아. 그 사인들을 모은 게 이제 크로스. 그러니까 그 누가 모아? 좋은 질문이다. 크로스 링크를 누가 모으냐? 누가 모아? 같은 서명을 누가 모아서 크로스 링크를 만드는지. 뭔가 노터리는 또 서명하는 게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 링크를 서명하는 노터리가 있으니까 이거가 이거 걔네는 다시 또 크로스 링크를 또 확인하고. 근데 이 디테일 잘 잡으면 좀 확실하게 좀 그림이 잡힐 것 같긴 해. 맞아. 일단은 오늘은 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게 뭔지 아는 상태로 넘어가.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약간 이렇게 있다. 프로포저 어테스터 노터리. 근데 하나 또 한 거는 노터리랑 어테스터랑 과연 뭐가 다르냐. 왜 한 명이 더 필요하냐라는 또 질문을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건 좀 읽어보면 다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캐스퍼의 finalize랑 justified 개념들은 그대로 갖고 왔고, 샤드 카운트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몇 개 샤드 개수 1024. 근데 저 위에 보면은 4000 몇 개 있지 않았어? 그게 막 밑에랑 위랑 다르던데 없어졌나 이제? 저기는 라이트.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맞아. 상수로 정의한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크로스 링크 노터리가 한 명 안 할 수도 있어. 크로스 링크당 노터리들이 여러 명인가 보네? 지금 1024명이네. 그럼 여기가 노터리가 아니구나. 여기가 노터리스 복수로 되겠구나. 그러면은 샤드 블록은 어테스터들이 확인해서 사인하고 그걸 그 크로스 링크를 누가 만든지 주체가 아직 없는데 어쨌든 누군가 만들면은 저 노터리들이 크로스 링크를 사인하고 맞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봐야 되는 6가지 7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블록 만드는 사람, 여기 블록 검증하는 사람, 여기 블록 만드는 사람, 여기 블록 검증하는 사람, 얘네들이 근데 크로스링크 얘네 블록 만드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 샤드 체인에 애들이 3분의 2 이상 사인을 하면은 저 샤드 체인이 안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일로 넘겨주는 그 사인 자체로 크로스링크라는 거래를 만들어서 비콘 체인에 올리고 그걸 노터리가 사인하는 건데 그 노터리도 근데 1024명이니까 그것도 배정이 되는 건지 약간 중복이 되나? 교집합이냐? 왜 저렇게 그러니까 할까? 왠지 샤드 체인이 1024개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로스 샤드 두 개 같다는 숫자가 같아진다는 거 아니 그건 없는 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같은 건지 진짜 뭐가 이유가 있어서 같은 건지 1024라는 숫자가 우연일 것 같아. 그냥 정한 거일 것 같아. 저거 뭐 있잖아 이해십승. 이해십승 일단은 그래서
좀 엄청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한 게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코드 읽기가 엄청 편하게 돼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아래 또 나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비컨 체인인데, 비컨 체인에 뭐, 비컨 체인 얘기 쭉이에요. 메인 리스폰서빌리티는 아까 말했던 액티브, 큐드, 엑시티드 밸리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 링크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얘네 블럭 바이 블럭 컨센서스. 각각의 얘네 블럭 프로듀서랑 어테스터, 랜덤 샘플, 지정해주고, 랜덤하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 FFG 파이널에 지켓지까지 올리는 거. 이게 엄청 많더라고. 이게 그, 약간 샤딩은 좀 복합 예술인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여기도 재밌는 부분은 프로세스. 이거 아 프로듀스가 아니라 프로세스구나. 프로듀스인 줄 알고. 아.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비콘 체인 그 우리 캐스퍼에서 왜 그 에폭이 100 블럭이잖아. 비콘 체인은 그냥 하나 한 개 한 개 블럭인 거죠. 저게 100 블럭인 건 아닌 거죠. 아니 100 블럭 있지. 아 저게 100 블럭 단위. 왜냐 FFG 파이널리티 겐지시.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100 블럭. 저 지금 회색 블럭 하나하나가 100개 단위인 거야? 블럭? 아, 아니야, 얘는 1번 블럭이야. 하나하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100개 블럭이냐. 크리스탈라이즈는 스테이트라는 개념이다. 크리스탈라이즈. 그래서, 네. 여기는 완전한 비컨체는 풀 프루프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FFG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일종의 약간 오버로스 같은 건데, 샘플링 해갖고 누가 리쿼드로 아까 누가 뽑을지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야. 여기 메인 비컨 체인에. 그리고 얘네가 프로듀싱하고 어테스팅하고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그거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는 파이널리티 캐시 또 얹어주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완전 full proof of stake 때문에 나중에 만약 우리가 구현한다 그랬으면 저거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컨 체인 블록의 데이터 필드 값인데 엄청 여기서도 좀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은 비컨 체인의 블록에는 parentage 값 자기 비컨 체인 전께 들어가고 skip count로 알아. skip count로 나도 좀 skip count라는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정확하게 찾진 않았는데 계속 읽어다 보니까 약간 이게 my own interpretation인데 왜냐면은 이게 블록 하이트잖아. 그러니까 proof of stake는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뭐? 우리가 1번째 블록에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지 없이 보고 1번째 블록에 얘가 블록 프로듀서다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오프라인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오프라인이 돼버리면 계속 그냥 스톡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비를 만들어 놔야 돼. 충분히 큰 M에 대해서 계속 예비를 많이 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0 블럭이 생성이 됐다. 얘네가 너 차례인데 얘가 안 만들어. 그러면은 per skip delay라는 게 있다. 이것도 이제 상수로 돼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난다면은 블럭 생성 권한이 얘한테 넘어간다. 대신 얘는 이게 깎이겠지. 페널티를 받겠지. 쭉 넘어가. 그래서 약간 skip count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몇 번째 첫 번째 있는 애가 바로 딱 하면은 빵이고 이거 두고 보고. 그래서 그 대신에 얘네가 계속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펄 하이트 딜레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펄 하이트 이쪽이 계속 하이트에서 일정 시간 동안 프로듀스가 안 되면 이게 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것도 네트워크마다 자기의 로컬한 뷰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보고 어떤 애들은 제 시간에 들어왔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포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똑같지. 포크 일어나면은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걸 믿는 애들이 파티션이 일어나다가 이쪽에서 더 빨리 하는 애들이 전파하겠지. 약간 스킵 감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약간 proof of work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다른 어택트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스킵 카운트? 그러니까 얘는 스킵 카운트가 2겠지. 얘는 3이겠지. 약간. 이거는 미리 예전에 그 어떤 우리가 소스 오브 랜덤니스에서 제너라이즈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아래 하는 거고 랜다우 리빌이라는 게 이제는 약간 랜덤니스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이따 나와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어테스테이션 빅필드는 커미티 중에서 누가 어테스테이션을 했는지 그거를 1값으로 설정해 주는 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더
데스티네이션 그렇고, 그다음에 얘네가 어규이크 시그니처 있더라고.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또 재밌는 건데 BLS 시그니처 쓰려고 하더라고. 얘네가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봤을 때. 네, 그래서 시그니처들. 그다음에 여기도 엄청 그게 많겠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디테일로 가면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샤드 어그리게트 보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뭔지 내가 좀 파악을 못했어. 아래 보면 돼. 여기에 보면 코드에는 다 나와있어. 아래 설명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샤드 어그리게트 보이트는 아래 가서 좀 더 쭉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렌더라는 개념이 좀 재밌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렌더가 약간 랜덤니스 제너레이션 좀 핵심 개념이라서 DLS랑 많이 그 좋은 점, 장단점이 많이 비교된단 말이야, 렌더가. 그래서 이거는 vulnerability도 좀 있고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점도 좀 있어서 적었는데 아이디는 진짜 간단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랜덤의 시드 값을 정하는데 한 사람이 하면은 애매하니까 다 같이 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랜덤네스를 일종의 DAO 같이 돌린다라는 개념이 랜덤이야. 그래서 DAO는 다 알지만 분산화된 자율 조직이잖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넘버 자체가 그 참가자 모두에 의해서 랜덤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여기다 추가시켜갖고 해시값을 돌려서 그걸 쓰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되겠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첫 번째 절차는 약간 해시를 모아. 그게 뭐냐면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그 랜다오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디파짓을 이더를 맡겨. 항상 그렇듯이 디파짓 이더를 맡긴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 이더를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비밀 시크릿 넘버를 많이 나오는 스킴이지 S를 정한 다음에 그 해시값만 먼저 커밋을 해. 그 다음에 커밋한다 나중에 리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어드에서는 다 이 스페시픽 타임 피어드를 정하는 거는 이때 시간 동안 딱 해보고 파이널라이즈 짓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을 리빌하는 피어드야. 그래서 약간 랜덤 리빌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더 봐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크릿 자체를 랜덤 컨트랙트에 적용하면 랜덤 컨트랙트는 당연하게 그냥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게 맞구나 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크릿 값을 조합해 가지고 랜덤 시드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랜덤 시드가 다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용되겠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드 값을 컬렉션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게 되고 컨트랙트에 저장 스토리지 값이 되고 다른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애들한테 이게 쭉 뿌려주고 피를 내는 거, 피를 받는 형식의 스크립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캐시즈 한 사람들한테는 그 피의 일부분이 이렇게 제공되고 약간 이런 모델이거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엄청 심플하고 약간 나중에 레퍼런스에 보면은 아이디어 그 한 1년 전에 그 전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 아이디어는 처음에 나왔다가 9년이 1년 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 랜다우 vulnerability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랜다우의 취약점?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미리 얘기하신 나도 해야 되니까 안고 좀 약간 각자 한번 그냥 그거 보기 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 생각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스크립트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격 벡터들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스크립트 공개 안 하는 경우? 왜 안 할지 모르겠는데 완전 랜덤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완전 랜덤이 가능. 저 페이스 다 거치는데 얼마나 걸리지? 6 블럭? 예를 들면 뭐 6 블럭 하고 모으는데 뭐 한 몇 블럭 할 때 보면 블럭 좀. 근데 이거는 계속 파이프라인식으로 준비를 해놓는 거냐? 준비해놓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매니플레이션이 얼마나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그 라이프니스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일종의 랜덤 넘버가 엄청 많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진짜로 랜덤 넘버가 엄청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건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그건 해시를 계속하면 돼. 여기서 결국 시드를 랜덤하게만 만드냐는 그 다음 부분은 시드만 딱 완전히 우리가 분산화시켜서 랜덤하게 만들면
그걸로 계속 만들면 되니까. 어. 근데 블레이크라고 이제는 새로운 좀 최신의 해시 알고리즘 쓰더라고요. 블레이크를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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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 해시드. 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더 근데 이거 자체가 웬다우처럼 진짜 많아. 막 버널빌리도 해시도 할 수. 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각자 좀 생각해보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읽어보기 전에. 여기도 하나 분명히 발표 잘하고 될 거거든요. 왜냐면 랜다우를 메인 소스 오브 랜덤네스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랜다우랑 BLS랑 약간 구분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구현한 것도 솔리디티로 적혀 있어. 솔리디티로 있어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스케라프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 밸리데이터들 순서 정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랩톱 소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스펙상 아직 뭐 그쪽이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약간 장단점 비교 분석 하는 것만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게 MPC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이었어요. MPC? 그러니까 멀티파트 컴퓨테이션이 결국 이거. 그리고 아까 딜레이 펑션이랑도 어떤 관계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가끔 합쳤을 때. 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리서치 많이 나온 얘기는 약간 BLS 시그니처랑 비교하는 거? 근데 그래서 약간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건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름 지었는데 Crypto Economic Spectrum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목표는 똑같단 말이야. 난주 생성의 목표잖아. 약간 그래서 근데 BLS 시그니처 이거 완전히 암호적으로 푸는 거고 얘는 좀 더 약간 경제학적으로 푸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한번 써봤어요.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내 나누는 방송을 좀 약간 이거를 잘 교합해가지고 왜냐면 비탈릭 얘기가 중 하나가 크립토그래피컬리 진짜 힘든 게 크립토 에코노미컬리 진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그냥 내가 하다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메인체인 이거는 Proof of Work 체인 레퍼런스 계속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Fork Choice 룰을 할 때 중요한 건데 얘네는 이제는 가장 아니 얘네는 밸리드한 메인체인에 우리가 기록된 에주 중에서 가장 긴 거. 샤드랑 똑같네요. 얘네 지금은 일종의 약간 사이드체인 형식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네 스테이 해시 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건 다 빼겠지. BM 이런 이런 거. 비콘 체인 누가 만들지 진짜. 우리가 만든 사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거는 약간 블루 오션이긴 해. 비탈릭이랑 비탈릭이 레퍼런스 그냥 이런 파이썬. 내 말은 저거였어. 이 비콘 블록을 누가 만들지? 비콘 체인의 블록을. 밸리데이터들. 밸리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선정하는 애들이. 노타리들. 노타리는 크로스링크 사인하는 애들이잖아. 맞아. 아 그거랑 따로 또 프로포저라고 했어. 프로포저는 아까 콜레이션 프로포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프로포저 두 개가 있는 건가? 비콘 체인에 프로포저가 있고 프로포저 여기 딱 이렇게 나왔는데 블락이 비콘 체인에서의 블락인 건가 그냥? 그게 좀 약간 애매하게 나와있어. 그래서 코드를 좀 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가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랑 크리스탈라이즈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잖아. 액티브 스테이트 그냥 평범한 애들이고 크리스탈라이즈는 100블락마다 하나씩 우리가 FFG 체크포인팅 찍어주는 애들 걔네고 얘네는 액티브 스테이트에만 있는 애들. 하이트랑 그 다음에 매번 액티브 스테이트에 이 새로운 랜다우가 생겨. 새로운 랜다우가 생겨가지고 아까 얘네가 루커헤드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번 매 블락마다 랜덤리스를 어디서 쓰는지 아직 좀 더 봐야 돼. 그 다음에 FFG V2 Bitfield 이라는 거는 얘네가 계속 100블락마다 생기잖아. 근데 FFG V2를 계속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오는 것 같아. 그치 그거는 계속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약간 여기 쪽이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는 사람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리센터 테스터스라고 그러니까 라스트 에포크 이 여기 있다면 이 전 에포크에 있는 블록의 어테스터들을 저장해 놓더라고. 왜 저장하지? 바로 전 크리스탈라이즈 애들을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저장하지? 바로 전에 크리스탈라이즈 된 걸.
뭔가 더 센 거 아니야? 크리스탈라이즈드 그러니까 약간 테스트 여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파셜 크로스링크를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비컨 체인이 가잖아. 근데 크로스링크를 언제 트랜잭션을 보낼 거냐. 저 주석 보니까 크로스링크가 그냥 뭔가 새로운 아까 그 설명 트랜잭션이라고 써있는데 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storing data about crosslinks in progress잖아. 그치. 파셜 그게 이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스링크가 계속 인크리멘탈하게 저게 증가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투표할 때마다 저기 그냥 시그니처랑 빗필드 저걸 계속 업데이트함,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하는 거 같은데 그냥. 그치. 그러니까 약간 아까는 계속 오는 거 크로스링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같은. 크로스링크가 아까는 위에는 트랜잭션이라고 써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비콘 체인에 저장돼 있는 오브젝트 같은 느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크로스링크 레코드라서 그게 모아지면 한 번에 빡 뿌리는 거 같지 아니면은 계속 점차적으로 모으는 것도 그것도 좀 그런 디테일들 좀 아니 내가 그 목요일날 딜레이드 익세큐션 그거 그래서 난 목요일까지 코드를 한번 쭉 봐와서 한번 그걸 정리해볼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 같이 보는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까지는 이거를 이게 약간 기본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목요일날 그럼 내가 우리가 오늘 같은 질문 리스트업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코드 설명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렇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약간 여기서 재밌는 다이나믹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예시로 그냥 찍어본 건데 얘가 메인 체인이고 얘가 샤드 체인들이지. 샤드 체인들이고 약간 이제는 샤드 체인 이 점선으로 표시 이건 실수는 그냥 자기네들 해시 포인터고 그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는 크로스링크. 얘네 대한 크로스링크를 보내는 것들. 그래서 과연 그냥 아 이건 아직 work in progress인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과연 가능한 건지 예전 크로스 뭐 이렇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약간 꼬여갖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먼저 거 보낸 다음에 나중 거 나중에 보내도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너가 한다면 그 다른 그림은 그거 맞아.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그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메인 체인, 비콘 체인이고 셔터 체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크로스링크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내가 처음에 하려던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네그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인 블록체인은 약간 이런 리니어한 폼인데 복잡하게 가면은 약간 여기서 내가 그래서 1.1 버전 아까 결영이 발표한 거에서는 메인 체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뭔가 가는 거지. 콜레이션 헤더들이 콜레이션 헤더에 뭐 유약값이 커밋된다거나. 근데 이게 미니멀한 샤딩도 있고 그 다음에 2.0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서는 약간 이 다이아몬드가 크로스링크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디펜던시 그래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dependency graph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 아 공부해봐야겠다. 이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많다. 볼 게 진짜 많아. 그래서 또 crystallized state 됐을 때 여기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고. 네, 그래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rystallized state에서는 이것도 재밌어. 얘네는 그냥 obvious하지? 약간? Current shuffling은 validator, active한 validator 모아가지고 우리가 render out 써가지고 이렇게 shuffle 시켜주는 거야. 그냥 이거는 만약에 100명의 validator면 0부터 100까지, 99까지 array를 그냥 shuffle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urrent f, last just fail 이거는 다
여긴 다 캐스퍼 쪽이고 넥스트 샤드가 있는데 약간 이 목적을 좀 이따 얘기해주면 왜? 라고 할 텐데 그걸 바로 그냥 보여줄게. 아래 프로세싱 하는 거 보면은 여기 있어? 이게 그 각각의 이게 좀 중요해. We choose the set of shards active during each epoch. 각 에폭마다 샤드가 100개면은 100개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야. 크로스 링크를.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샤드의 섭셋만 처리하더라고. 각 에폭마다 액티브한 샤드가 따로 있어. 그러겠지. 오비에스인가? 약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특정 샤드에서 스트렝스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액티브한 샤드를만 있어. 그래서 봐봐. 만약에 크로스링크 우리가 액티브한 이번 에폭에 액티브한 샤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노터리가 없어. 그냥.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딱 이만큼 받겠다가 이러더라고. 되게 오비어스한 거 아닐까? 그냥 샷, 그 샷에서 스트렝싱이 발생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발생 못한 아니, 그 샷에 크로스링크를 안 받겠다는 거지. 안 받겠다고? 일부러. 그 여기 리즈닝 여기까지 하거든. 근데 우리가 크로스링크마다 노터리를 좀 픽스 넘버로 타겟을 하는데 그러니까 1024같이 타겟을 하는데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샤드의 넘버가 픽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베일리데이터들은 들어왔다 빠졌다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네 We won't be able to go through every shard in every epoch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번 에폭에는 얘네 샤드만 처리 쪽 샤드만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크로스 스링크 샤드 액티브한 샤드만 뽑아내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 블럭 동안은 그러면은 특정 샤드 애들은 아예 트랜잭션 못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샤드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약간 뭐 파이썬 리스트 슬라이싱 하듯이 이번에 이거 이번에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윈도우 이렇게 쭉쭉쭉쭉 가더라고. 네. 그래서 넥스트 샷은 이제 이거 했으니까 우리 이 다음 거 인덱싱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체크 포인팅 뭐고 크로스 링크 레코드는 모든 샷에 대한 우리가 크로스 링크들 현재까지 나왔던 것들 종합해 주는 거. 토탈 지파젯들 있고 그 다음에 시드 값 여기 있고. 라스트 리셋된 시드 값을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 필드 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비탈릭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고. 블록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틀에서만 보면은 간단한데. 일단 비컨 체인에서는 페어런트 해시가 있는 게 이미 프로세스랑 액셉트가 돼 있어야지 받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메인 체인 레퍼가 먼저 프로세스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 디펜던트한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쪽 부분인데 그러니까 스킵 부분이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거. 미니멈 타임스 기록된 타임스탬프가 하이트 몇 번 하고 스킵보다 커야 된다. 블록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프로포저들을 계속 계산해야 돼. 내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change its view of the head라는 것 자체가 내가 처음 블록에 딱 붙어서 새로운 헤드의 뷰가 바뀌면은 이 헤드에 따라서 이제는 그 뭐지? 그 블록 프로포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킵 카운트를 쭉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ome reasonably large M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 MLD 세고 내가 있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스크립 카운트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 기본적으로 내가 I 번째 하면은 I 번째 per skip delay가 있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time sample 확인하고 해야 된다. 포크 초이스 룰은 어,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현재 상태 지금 POW 태그 얼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태그 얼롱 POW 메인 체인에 약간 사이드 체인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디펜던트 포크 초이스 룰 그러니까 highest scoring beacon chain block with the main chain ref that is inside the highest scoring main chain 메인 체인에 리드한 메인 ref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스코어 높은 거? 아 여기서 스코어나 적 계산하는구나. 에폭 더하기 하이트. 에폭, 그렇죠. 하이트 버프. 만약에 그냥 자체면 그냥 자체 이거 하면 되는 거고. 하이트 이게 옵션에 있는 거는 그냥 하이트 여기까지. 그, 어 안 가게. 얘네가 아니고. 얘네가 짱이고 얘네가 똑같을 때 이제 하이트로 결정하겠다 이런 거. 어, 네 그래서 인슈어스 버클 체인 하고. 여기는 이제 코드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약간 헤드 업데이트 헤드 랜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랑 B랑 있을 때 계속 공동의 ancestor tracking 해가지고 새로운 것부터 쫙 붙이는 약간 그런 함수고 should I change 함수는 약간 스코어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어 만약에 메인 체인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체인 리오그가 되면 비컨 체인도 리오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 여기 있어. 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만 헤드를 계속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빨리 넘어가. 어차피 또 볼 거니까 중요한 게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어떤 연산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 큰 게 있다고 한. Epoch to transition은 이제 100분마다 epoch 한 번 바뀌는 거고, per block process은 그냥 매 active state 계속 바뀌는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는 뭐 당연히 crystallized state랑 active state 둘 다 영향을 미치고, per block은 active state만 영향을 미치고, 얘네 helper function들을 보면 재밌는 게 이제 shuffling들은 우리가 랜덤한 seed 값, 여기서는 주로 randout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어, 결국에는 뭐냐면은 validator 숫자가 있잖아. active validator 숫자를 갖고 온단 말이야. 거기서 얘는 리스트를 1부터 쫙 만든 다음에 그냥 계속 스와핑을 하는 거야. 스와프하면서 계속 섞어. 계속 섞어가지고 약간 옷값을 만들고 리소스는 그 시드값을 처음에 썼다가 블레이크가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하고 내가 다 알았지. 어, 이제 약간 새로운 해시 펑션이라서 계속 그냥 적용. 요즘 많이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 이제 얘네 바탕이야. 약간 get shuffling 부분 있잖아. get shuffling에서 그냥 어 인덱스 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긁는 거야. 긁어가는 거. validator 중에서 만약에 proposal, attest 약간 이렇게 계속 긁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좀 보면. 그다음에 크로스링크 샷은 아까 본 것처럼 현재 액티브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에폭에 처리돼야 되는 샤드들 리스트 명분부터 50번까지 다 약간 이것들 계속 가는 거고 이것도 뭐 어, 만약에 인덱스 넘어가면 여기랑 여기 하는 거고 노터리들 얘네도 다 커런트 셔플링이 다 기반이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되고 어 펄 블록에서는 이제 어테스테이션 하는 시그니처 약간 검증하는 것들 여기서 정확한 좀 디테일을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 BLS를 약간 쓰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예를 들면 정원이 가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랜다우랑 비아다스랑 비교한 것도 좀 이거는 답변도 꽤 길고 재밌는 게 약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테스테이션을 뭐 하는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파셜 여기 어그레게 포트가 나오는데 아직 어그레게 포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뭔가 다 이 내용이 있다? 나도 100% 이해가 안 돼서. 네, 에폭 트랜지션 업종은 좀 간단한데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는 FFG 생각보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FFG 보트한 거 리워드 계산하고 잘한 애들 돈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얘네가 밸런스 델타라는 게 있는데 받을 사람 받고 페널티 받을 사람 받고 그거야. 그래서 크로스 링크 한 사람도 리워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계산해 주는 거고 밸런스 델타들 이번에 우리가 처리한 잘한 애들 상 주고 못한 애들 벌 주고 그거 처리해 주는 거고 이건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좀. 다이나스티 트랜지션은 이제 에포크 트랜지션 할 때 다이나스티 바꿀 때 근데 뭐 약간 이게 뭐냐면 Q 시키고 엑시 시키고 이것들 인덕턴 시키고 그 다음에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밸런스가 계속 잘못해가지고 50% 이상으로 떨어진 애들은 그냥 엑시 시켜버려. 약간 뭐 이런 메커니즘도 있어. 완전히 풀리 한번 잘못했을 때 전체를 다 슬래시 하는 게 아닌가 보네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점점 깎인 점점 깎인다는 equal to 50% 이하니까. 그치. 왜냐면 한 번에 깎이지. 왜냐면 4월인가 5월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슬래시 다 해본 데가 있었거든. 아니 얘네 그리고 그거 있어. 약간 점진적으로 깎이는 거 있어. 아 있어. 캐스퍼에. 계속 점진적으로 깎이는. 아 그때 물어봤던 그 리키지라고.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었고 그냥 그걸 번한 대 했던 거. 투표 참여 안 하는. 그 오프라인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 인터넷 갑자기 끊겨서 속도 느려가지고 안 했어요. 한 번에 슬래싱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한데 그걸 얼마나 해야 될지 참. 그건 뭐 어려운 거 같아. 이게 일종의 그거잖아, 약간 뭐지? 벌 형량 설정하는 거. 네, 오버헤드는 못 봤어요. 오버헤드 오버헤드 어널리시스 뭐 하는 거야 그게 정확히? 이제는 대충. 대충 보면은 뭐냐면. 그 약간 분석이 재밌는데 미니멀 케이스랑 에버리지 케이스랑 근데 밸리데이터 숫자에 따라서 밸리데이터 많아지면 우리가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용량이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용량 바이트 사이즈 프루프의 바이트 사이즈라든지 그거 얘기한 거야.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마 핵심일걸? 80% 여기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나온 것 같아. 액션 커뮤니티 베이스드 풀 POS 체인 이거 버전 2도 나와가지고 이거랑 다 연관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 게 이거 같은데 이건 아직 이해가 잘 못했어. 근데 기본적인 핵심은 메인 체인이나 그 얘네가 크로스 랭킹하는 그 디펜던시 그래프인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개념은 Subjective Committee Threshold라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Committee Threshold를 주관적으로 정해버리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게 재밌는 개념이 약간 Committee를 뭔가 Multi-Culture처럼 해가지고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 클라이언트는 trade-off between different levels of verification. 뭐 4명한테는 verify 받을 건지 8명한테 그냥 subjective하게 선택하게 하자. 약간 이런 개념도 있는데. 왜? 왜일까? 그러니까 trade-off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조그만한테만 받으면 좀 위험을 라이트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되는데 위험도가 높아지고. 근데 그거를 좀 free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건데. 얘가 재밌는 게 약간 얘가 있는 경제학 서적들 보면은 좀 이런 아이디어가 살짝 있다? 약간 완전히 약간 프리 마켓이라고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거랑 접합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 봤을 때.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두 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약간 이거는 그냥 내가 비탈리 읽다가 생각난 건데 얘네 어떻게 하냐면은 막 페이퍼 많이 쓰는 걸 권장하지 않더라고 얘는. 근데 막 one big idea per paper 그러니까 엄청 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건 페이퍼로 쓰고 parameterize everything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계속 하면서 바꾸자 이런 개념. 그래서 약간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디 나왔던 인물인가요? 네, 근데 링크 까먹었어요. 비탈릭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이게 나오면. 네, 내 슬라이드 비탈릭 코테이션 두 개 있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다음번에 결의형의 파이썬 코드를. 시퍼스 파이썬이니까. 뭐 5분 잠깐 쉬었다 할래요? 어, 좋아. 50분에 시작할까? 43분이니까. 50분. 트루빗 세상은 렌더 펑션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은데 렌더오를 안 쓰고 헤더 했던 거. 네 맞아요. 헤더 해시 해가지고 트루빗 너도 발표했잖아 약간. 어 건기가 발표했는데 재밌었어. 아 그거 봤어. 그것도 그렇고 트루빗이 새로운 인센티브 메커니즘 약간. 아 진짜? 못 봤네. 그냥 약간 달라 보이는 건 다 아니고가지고. 프리딕터블 인센티브 메커니즘 좀 재밌을 것 같아. 프리딕터블이라는 뜻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해. 그게 딱 뭐죠? 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아, 영어 공부해야지. 밝혀졌다가 이거 가렸을까 봐 걱정되네. 어 뭔가 근데 화면이 꿀렁꿀렁한다 이렇게 진짜? 왜 그런 거지? 나 뭐가 바람 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선으로 뭐가 흐르나. 안 좋은 기운이 있나 이게? 숙소 정하셨어요? 아, 네. 숙소하고 지금 교통. 에어비앤비 잡을? 에어비앤비 그쵸. 희수 가족들이랑 한다지 않았어? 고민 중. 아 진짜. 근데 어차피 지금 기간이 달라서 다들 기간 정확히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세요? 나 메인만 쳐. 메인만 쓰요? 어 왜 크립토커런스 안 봤어? 그냥 거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아 진짜? 그때 좀 사무실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희재 너는 둘 다 했지? 거의 광복절부터 했죠. 엄마 다 잡아야 되는데? 컴퓨터 가봐라 아는 사람들 보자. 다 잡으면은 중간에 정원님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숙소로? 그렇지. 비행기는? 비행기 엄청 비싸. 비행기 좀 사야 돼. 망했어. 비행기 비싼 것도 사실 돼 지금? 오늘 사실 비싼 것도 그렇고 유나이티드가 너무 깜찍해서. 나 그냥 갔다가 찔끔해요? 아니 약간 끔찍해요? 악평이요 인정차별 많아요. 그 전에 그 뭐지? 베트남 의사 막 피 흘려서 끌려가는 그렇죠. 원래 결제했다가 취소 바로 취소했거든. 근데 취소해도 바로 그 안 되더라. 나가요? 수수료? 아니 그 수수료는 안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하면 안 나가는데. 맞아. 그 환불이 꽤 길다고. 그 페이지 보니까 넷째 걸린다고. 왜 진짜 쓰레기네. 대한항공 직항이 왔다 갔다 하면 200만 원인데. 직항이 없어. 아 진짜? 이렇게 계속 내리면 있던데? 아니 나한테 봐봐라. 아니 다른데. 어디?